다음 날 아침 김 회사가요 사돈집 부엌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춥지 않아. 춥지 않아. 며느리가 항상 고민했던 사돈집 부엌은 집 밖에 따로 만들어냈잖아요. 바람도 들고 하덕도 옛날식이고 보기에 좀 불편할 것 같잖아요. 이제 대학 다니는 오빠 다르게 만들어야지. 그거 만들어야지. 나도 뭐 몰라요. 근데 사실 부엌보다 더 걱정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욕실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뜨거운 물 나. 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픈 친정엄마 생각하면 걱정이죠. 나는 이쁘고 살아요. 한국에 이상 한국에 이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좋아요. 세수도 안 뜨거운 물 나와요. 근데 엄마는 방에 좋아요. 음식도 밖에서 만들어요. 밖에서 가지고 와요. 음식 먹으면 좋아. 음식도 작아요. 엄마는 제가 생각해야지. 우리 바리노는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살으니까 여기를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는데 찔끔찔끔 도와준 필요가 없는 거야. 차라리 막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최고 계단마대라. 아, 그것도 뭐 하면 날 썼고. 고부는요 가까이에 사는 이모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거 나는 하고 싶은 거 주방 이렇게 주방 하고 싶어요. 이모네 집은요 얼마 전에 주방과 욕실을 싹 고쳤대요. 생각은 아파트 있으면 샤워방도 주방도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 사고 싶어요. 아파트 사면 다 있어요. 다 있어? 뭐? 네, 이거는 좀 비싸. 뭐? 문단함 주로를 야스에 내야 돼. 그리고 보관하다 유가를 고치기래. 아, 욕심 많은 며느리는 당장 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아니까 김 회사님도 고민이죠. 답답하지.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 잘해주면은 잘해줄수록 더 크게 올라가는 거야. 기가 날아서도 좀 힘이 들지. 근데 며느리가 그저 무턱대고 돈 욕심만 부리는 건 아닙니다. 두부 공장 일이 끝나고 나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벌어서 쓰고 싶어요. 우리 이쪽이 물지에서 아파트 샀으니까 조금 남편 힘들어요. 그래서 나 남편한테 조금 더 해줘요. 다음 날. 많이 뛰어먹다 지금은. 뭐 하는 게 어디서 몰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까 사다리 낫긴 낫구만. 기나야. 무슨 아나가 겨드랑이만 무슨 욕만? 아이고야 세상에 소리를 질러대니까 친정 엄마 올케 다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없어. 있어 가져왔어요? 없어 몰라 어디 있어? 가져 앨범. 앨범은 저쪽 방에 여기 방에 안 돼 저쪽 방에 버렸어요 버려 만나 사진. 자기 결혼 사진 걸어놓지 않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며느리의 욱하는 성격에 김 회사님 이번에 진짜 화가 나셨어요. 진짜. 나는 그런 건 용납 못하거든. 나는 그런 거는 싫어. 우리 딸이 와서 만약에 자기 오빠들하고 막 다투잖아. 다투면 난 딸 막 야단쳐. 참다 참다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시어머니. 발이 놓을까? 엄마한테 자꾸 대꾸 할 거야? 엄마 그거 제일 싫어요. 그지 마 오빠 이렇게 하고 오빠 하지 말라고. 오빠가 물론 아, 조금 잘못을 했어도 오빠 그러지 말어. 그냥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지 말라고. 화났으면 안 돼. 이쁘게 말해. 이쁘게 말하라고. 성격이 죽어 하면은 돈 버는 것도 수어.
내 성격. 근데 네. 바이너 그게 있어. 일하러 가면은 첫째 성격이 죽어져야 일하는 것도 재밌어. 내 성격이 더럽잖아. 상대방에서 이렇게 하면 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 나중에 바로 너 저거 해 목소리를 감여봤나? 알았어요 하면 안 된다요. 같이 성을 내면은 같이 싸워야지. 싸우면 안 된다지. 싸우지 말라니까나. 엄마 그게 싫다니까. 엄마 옆에 그럴 거 없어. 알았어요.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는 건데.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아이고 머리는 시어머니가 더 아프겠다 얘. 이 고집불통인 며느리 어떡하죠? 며느리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탄 김여사. 근데요 이런 마음을 누가 달래주랴 싶은데요. 이모. 이모. 어머 어머. 이모고. 어이구 요 녀석 좀 봐. 삼촌 사랑해요. 신통방통. 아이고 네 살이 며느리 조카인데요. 글쎄 김여사님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았네. 엄마 심심해요? 예. 우리 얘기하고 놀아요. 아 같이 아니 우리 같이 놀았어. 응. 시장 꽃게랑 갔다 와야지. 엄마랑? 네 알았어요. 바나베다. 도통 뭐라고 안 하던 시어머니였는데 며느리가 뭔가 낌새를 챘나 봐요. 나 지금 목소리 너무 커요. 아까도 시어머니 조금 화났어요. 엄마 마르노 때문에 많이 화났으니까 미안해요. 친정 엄마까지 김여사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가 한국에서처럼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아니야 엄마. 맨날 사야지. 안 돼요. 한 사도 돼. 아이고 친정 식구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에 놀랐던 시어머니. 과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요 김여사님은 옷에는 관심 없어요. 며느리가 권하는 옷마다 착 달라붙는 게 편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군데 더 갔는데도 그제 싫다고만 하니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엄마 이런 거 엄마 괜찮아요? 좋아해요? 오 호신인 기자들인지 가슴스는 아니 굴러라.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사드리면서 마음을 좀 돌리려나 했는데 며느리 뜻대로 안 되네. 알았어요 엄마. 사주고 싶었어요. 네 엄마는 안 돼 안 돼 해요 계속.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아니 근데요 고르라는 옷은 싫다고 하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물 받아서 쏙 쏙. 어? 그런 뜻을 물으시면 머리 감아서 좋고. 사실 김여사는요 옷보다 목욕탕에서 쓸 대야가 급해요. 만노 빨리 와봐요. 거기다 옆통에다가 이거 하나 갖다 놓자. 엄마한테? 엄마? 아니, 어 집에. 우리 집에? 응. 왜요? 세수 좀 푹. 우리나라는 이거도 세수 아니야. 감자, 토마토 여기 넣고. 대표님 이거 그냥 요, 그, 저기 거기다가 갖다 놓 그냥 놓고 쓰게. 엄마. 결국 이날 세 여자가 저 대야 하나 달랑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아버지 댁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 여기서 계속 잤어요. 여기서 뭐야 놀았어요. 며느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와서 며칠씩 살았다네요. 할아버지 집은 가축을 많이 키운대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흙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야들 가면은 이건데. 900, 1000. 어머, 100만 원, 1000만 원. 진짜? 응.
어머 진짜? 진짜. 마늘 한국 가져가면 팔아요? 집이 한 채야, 집이 한 채. 맞아, 이거 바르면 마늘 집 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 팔아가. 결국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났던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빨아 이 집도 빨아요. 몬블랑슈글라 이렇게 암세니. 철부지 며느리 때문에 화도 못 내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이거 엄마 가기 전에 비행기 안에 이거는 편지. 편지요? 네. 사실은요, 전날 밤에 며느리가 제작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떨어져요. 한글 모른다고 대신 써달래요. 한국에서 엄마는 시어머니? 아, 시엄마 조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나 화났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화났어요. 나도 그래서 엄마 미안해요.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두부 공장에 안 나온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며느리가 성질을 내서 시어머니가 더 난처했었잖아요. 나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근데요, 여기 와서 혼이 나고 나서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어우,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 이거 시아버지인데 얼른 갖다 보여줘.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예뻐. 아니에요. 목소리 커 사람들 옆에 많이 화났으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저에서 고마워요. 네, 나 때문에 한국 우즈벡에서 또 왔어요. 그래서 엄마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첫째. 네. 성격. 성격. 둘째.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네. 오빠인데 대꾸 하지 말 것. 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말 것. 네. 이걸 진짜 약속할 거야? 약속해요.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며느리의 약속. 그런데 쉽게 고쳐질까요?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셨다는데, 김 여사님, 앞으로 어쩌실 거예요? 물려받으려면 내가 부지런히 배우라고 이제 좀 한다고 호떡하게 시켜야지. 네가 하려면은 야무지게 배우라 그래야지 이제. 미쳤나봐요. 눈치도 없이 가슴 뛰고 숨이 막혀와요.